정도면 딱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 정평 없는 거리 헤매도는 삼거리 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에 비가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공산 가수님을 모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타이틀곡으로 오늘 선을 보이셨는데, 고향 산천 그리고 미운 사랑을 보셨는데, 우리 시청객석에서 지금 제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공산 가수님 너무너무 노래가 좋다고, 예, 앵콜송을 좀 듣고 싶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약돌 사랑, 그 다음에 추억의 대관령, 이렇게 두 곡을 또 넥스트 타임으로 오게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앵콜송이 들어왔으니까 고맙다는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예, 조약돌 사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문제 만체 돌아서는 유정한 사람아 이렇게 나를 떠나갈 바에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을 왜 던져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외로운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먼지 만체 돌아서는 얄미운 사람아 이렇게 나를 떠나갈 바에
새로운 내 가슴에 모약돌을 내던져. 아, 당신이 던져 사랑의 모약돌. 아, 당신이 던져 사랑의 예. 아, 너무너무 노래. 이게, 아, 우리 공산 가수님께서 숨은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7080 시대 때 노래 가수의 꿈이었는데, 응? 그 얼마나 보릿고개 어려웠습니까? 누가 가수를 할 수 있어요? 응? 자전거를 타고 동네 여기, 응? 학생기를 큰 걸 달고, 응? 이미자 우리 선배님의 그 저강을 알고 싶다? 아니, 노래를 좀 1절, 2절 들려주면 되는데, 응? 1절 정도 한 소절 탁 틀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서 나무하다가, 어? 그걸 외우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응? 그런 어려운 시절에, 응? 이렇게 가수의 꿈이 있는데, 우리 한국 가요방송 1등 공신입니다, 대한민국에. 아, 노래 한국에 1,000만 원인데, 어떻게 가수라고 했어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 우리 한국을 문화예술을 개성을 하고 발전시키고, 응? 해외 수출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그 다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가 다 지금 큰일 났어요. 비상사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노래 좋아하시고 가수가 꿈이신 분 이렇게 땅에 묻히기 전에 저한테 오세요. 여기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 가요방송이에요. 유튜브에 사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클릭하셔도 한국 가요방송 뜨지만 인사이드로 들어가면은 한국 가요방 주시면 예, 가수의 연예기가 쫙 이렇게 실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공산 가수님께서 우리 객석에서 제의가 재창이 들어왔는데 한 곡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한 곡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추억의 대관령 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관령 구비구비 아흔아홉 구비 이별은 누군가 안개만 내리네 님을 떠나는 아군에도 걸음 멈추네 구름도 구는 바람도 쉬어가는 대관령 고개 대관령 남을
작으니 무정하고 야속한 지 아무 말 없이 보내는 그 마음도 내 맘 같을까 설산에 지는 해도 울고 넘는 대관령 고개 설산에 지는 해도 울고 넘는 대관령 예, 아, 이게 우리 공상 가수님하고 하루 종일 노래를 해도 뭐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노래를 들려드렸다고 한 40곡을 애창곡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셨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예. 그러면 40곡을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만큼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천부적인 재능을, 재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박이 나야 돼요. 예. 우리 한국을 트로트를 짊어지고 해외에 수출을 하고 우리 한국을 대신해서 글로벌 시대에 애국에 가서 우리 한국을 알리는 그런 가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태까지 우리 공상 가수님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또 아쉽지만 예, 다음 기회에 또 미루시고 우리 공상 가수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박 터뜨려 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가요 방송